안녕하세요. 참가번호 2번 공서연입니다. 어? 부장님, 이 친구 그 야구 여신 공서연이 아닙니까? 어?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했습니다. 이야, 인자 큰 문에서 놀라고 일로 왔네요. 저 지방에서 왔는데 그럼 혹시 표준어 할 줄 알아요? 네, 제가 표준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요거는 아들이 엄마한테 용돈을 달라할 때 엄마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엄마들이 쓰는 말.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돈이 없구나. 이 사투리를 표준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힌트는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엄마 돈 없다? 에헤, 그게 아니지. 그래요? 날 잡아먹으라 이거지. 와, 이걸 모르네.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중학교 수학여행, 요 사투리를 수학여행. 표준어로 바꿔볼게요. 힌트는 네 글자. 중학교 수학여행을 네 글자로? 중딩여행. 에헤, 그게 아니지. 중학교 수학여행 이거지요. 얼굴은 이쁜데 뭐 잘하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 야구 현장 취재는 진짜 자신 있거든요. 야구 현장 취재. 그 부산 사람들은 그 직설적이고 무뚝대갖고 이거 현장 취재하기 힘들긴데. 그러니까네. 잘할 수 있어요. 저 좋습니다. 그나마 사직구장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를 인터뷰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저는 사직구장에 나와 있는 공서영입니다. 지금부터 열성적으로 응원을 펼치고 있는 시민분과 인터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야구를 두 배로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돈 걸고. 아니, 이분 말고요.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야구를 진짜 응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땀을 뻘뻘 흘리고 계세요. 원래 몸이 안 좋아요. 네, 원래 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의사가 많이 움직이라 했어. 어쨌든 마지막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스포츠 소식이거든요. 아, 네. 앵커들처럼 단디함 읽어보이소. 네, 단디함 해보겠습니다. 자, 4강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자이언츠 강민호 선수가 9회 말 홈런포로 팀이 역전승을 거두는데 한몫 톡톡히 했습니다. 아, 서영씨 그 모르는 말로 길게 얘기하면 채널 팍팍 돌아가요. 왜요? 아, 짧고 임팩트 있게. 자, 국장님 야구 소식입니다. 강민호 금마 거기 오늘 몸값 제대로 해보소. 이야, 국장님 살아있네. 살아있지. 이를 놓고 부서의 특별시 아이가.